많은 분들이 요즘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양도세 관심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양도세 좀 절세 할수 있는 방법들 네. 몇 가지 뭐가 있을까요? 양도세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그렇죠. 발생하는 그렇죠. 세금입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양도세, 절세 기본 네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이것만이라도, 구독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얻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기준일을 알아야 됩니다. 즉, 양도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일의 기준을 아셔야 돼요.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잔금 지급일날 법무사가, 서류 만들어가지고 그냥 등기 접수하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양도일이 등기상에 나와 있는 날이 아니고요. 잔금 받은 날입니다. 사실상 그거네요. 네, 사실. 그 다음에 거꾸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등기 먼저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잔금을 늦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등기 접수일이 잔금일입니다. 이 잔금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양도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예를 제가 한두달 전에 상담한 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 아이의 친구인데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4억을 더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자가 아니고 당신은 1세대 2주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이면 12억도 안 되고 중과세율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그래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상황에 보니까 상황이 뭐냐면은 처제하고 처제가 이 형부 집을 팔은 형부의 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제는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공부상의 현황으로 보잖아요. 그쵸, 일단은 그쵸, 그쵸. 보고는 이 사람 집두 채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더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저는 이거 굉장히 많 이거는 아주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 1세대 1주택자의 그 정의에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의에 보면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한 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제는 생계를 같이 안 했어요. 어느 병원에 간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생활도 기숙사에서 하고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것만 입증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은 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걸? 그래서 입증하는 방법은 이 처제가 지금 형분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주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 근처에서 쓴 신용카드라든지 뭐 지하철을 탄 거라든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걸 첨부해서 사유를 적어서 내면은 이것은 1세대 기준에서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생계를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할 때 그것을 그 처제가 갖고 있는 주택을 포함 안 시켜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양도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도일 기준에서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는 내가 잔금을 예를 들어 작년 11월 30일 날 하기로 했다. 그럼 11월 30일 이전에 처제 주민등록을 뺐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러면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런 양도일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양도세는 1년 그 회계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1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이 네. 뭐 한 건이 됐건 두 건이 됐건 다섯 건이 됐건 다 합산해서 합산한 가격으로 세율을 매기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연도를 나눌 수 있으면 연도를 나눠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올해 얼마 일부 양도하고 내년에 일부 양도하고 뭐 집도 지분 양도가 가능한 네. 거니까 그러면은 나누게 된 그 양도세 과세 그 기준이 되는 그 양도 차익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단위로 합산해서 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팔아서 손실을 크게 봤어요. 그러면 그것과 또 양도 차익이 큰 건데 팔을 게 있다 그러면 같은 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낮아진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양도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다.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계산의 기본 원리는 아내 거 10억, 네. 남편 거 10억 네, 그렇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를 하면은 양도세는 무조건 절세에 유리합니다. 거의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물과 토지, 건물에는 집도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무기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양도차익에서 많은 것을 공제를 해줘요. 근데 장기보유공제, 특별공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주는 80% 공제.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동산은 기본 세율로 과세된다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30% 받으려면 15년 보유해야 돼요. 아까 80%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 그것은 10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대신 중과세에 해당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일체 안 해줍니다. 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갖고 있다. 그건 중과세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내가 팔려고 하는 토지가 사업용이 아니고 비사업용이다. 그럼 요 중과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만 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 세율로 과세할 경우만 최대 30%. 이제 요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을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두 채를 판다고 했을 때는 뭐 12월에 계약을 뭐 양도일을 잔금 치르고 할 때 두 개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12월과 1월 나눠서 그러면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양도 차익이 좀 있다면 반드시 나눠야죠. 그 진짜 일주일 사이로도 이제 큰 돈이 그러면요. 이게 요즘 주택 많이 진다고 3기 신도시에서 토지 보상 많이 나오잖아요. 토지 보상도 내가 예를 들어 뭐 두 필지를 갖고 있다. 한 필지는 12월에 받고 한 필지는 1월에 받고 하면은 각각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해 받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럼 합쳐서 받으면 규모가 커지니까 중과세를 때려받는 거죠? 중과세보다는 양도 차익 금액이 커지니까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죠. 아주 기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똘똘한 한 채 굉장히 말이 나왔잖아요. 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의 그 세금 체계를 보니까 일단은 뭐 상속에 대한 거는 배우자한테 좀 몰아주게끔 되어 있고 집 같은 경우에는 좀 1주택자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지금 다주택을 좀 줄여 나가는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세법에서 어떻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제 많이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죠.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돈 안 되는 여러 곳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한 채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강북, 그래서 강북이 그 위치적으로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예에만 해당됩니다. 네. 강북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네. 15억짜리에. 네. 그 다음에 수도권에 네. 아파트 한 채 1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2주택자이면서 25억짜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는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남에 네. 25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네. 결국은 투자 측면에서 네. 5년 후, 10년 후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더 유리하다는 이제 그걸 제가 쉽게 설명한 건데 네. 그러면 왜 똘똘한 한 채가 유리하냐?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전문가마다 분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네.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와 그렇지 않은 이렇게 그 지역의 주택과는 집값 상승 시기에는요. 네. 똘똘한 한 채는 상승폭이 큽니다. 네. 물론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택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요. 네. 그리고 하락 시기에는 네. 똘똘한 한 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네. 않은 것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집 갖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 되잖아요. 네, 종부세, 네. 재산세. 그런 측면에서 특히 종부세 측면에서 다주택자잖아요. 네. 네. 다주택자로 종부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또 둘 중에 하나를 팔 때 다주택자니까 네. 중과세를 맞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한 주택 유지하는 게 좋고요. 정부는 어차피 1세대 1주택을 권장을 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제재는 많이 강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그러면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때 네. 과연 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네, 그렇죠.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네. 이것도 전문가마다 다 다릅니다. 네, 네. 이거는 저의 의견이니까 네, 저의 네.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있습니다. 선택하는 네. 거. 네. 첫 번째는 학군, 교통 등 인프라가 좋은 데는 이건 공통이에요, 진짜. 네, 네. 누구나 원하죠. 예, 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후순위로 놓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건 공통입니다. 네. 1순위. 네. 그다음에 2순위. 재미있어요. 2순위 뭐냐면은 네.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인구가 많은. 인구가 많아야 사고 팔고 그쵸. 사고 팔고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네. 세 번째.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여야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는 집값이 조금 비쌀 겁니다. 그러면 뭐 레버리지 아니면 지렛대 얘기하라고 할 수 있겠나? 좌우지간 그 투자 효과가 좀 커지죠. 차익이 커지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네. 호재가 있는 지역. 미래 호재. 그래서 저는 이걸 ABCD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참고하시고 이건 제 의견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ABCD 말씀하신 그 네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똘똘한 채 몰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이게 강남에 지금 말씀하신 게 25억 아파트랑 네. 강북에 10억짜리 뭐 수도권에 10억짜리 갖고 있는 똑같은 네. 이제 아파트 가격 25억인데 네. 내는 세금이 강남 25억 가진 사람보다 수도권과 강북에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더 말씀이시죠? 더 많이 내죠. 얼마나 많이 내요? 대략. 아 이거는 우선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보유세거든요. 네. 이제 보유세 중에 종부세거든요. 네. 세율로 말씀드리면 네.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네. 최고 세율이 네. 3.2%입니다. 네. 최고 세율, 네. 종부세. 네. 네. 두 채를 갖고 있으면 6.0%입니다. 두 배네요. 두 배. 네. 그래서 종부세 그렇죠? 양도세. 네.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 될 수 있잖아요. 두 채 갖고 있으면 기본 세율 최대로 봤을 때 네. 45%에 네. 두 채면 플러스 20%거든요. 네. 그러면 65%에 10% 네. 지방 65% 양도세 65%에 네.
이거에 10%가 지방세거든요. 네. 그럼 6.5를 더하면 네. 65에 6.5 더하면 71.5% 세금이에요. 야. 그러면 지금은 정부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갈아탈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진짜.